10대 때는 엄마를 예. 엄청 증오했었어요. 그렇겠죠. 엄청 예. 미워했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도 10년을 미워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워하는 대회가 열린다면은 제가 1등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 정도 각 가지 방법으로 제가 모든 아. 일이 제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할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시고 네. 할머니는 사모님이신데 네.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 집에서는 큰 파장이었죠. 왜냐면은 아, 굉장히 저희 집이 보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일반 직장인 되고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그 개그맨을 한다고 처음에 말을 꺼냈을 때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예. 어떻게 할까? 말끔하기까지. 근데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예. 한 번에 이게 딱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예.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였는데 할아버지 제가 이제 졸업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던 건 굉장히 좋은 거다. 뭐냐? 저 개그맨입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어, 그럴 수 있어. 코미디언입니다. 네. 그 코미디언 뭐 배삼룡 하는 코미디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치. 혼란이 오고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맞아, 건가? 맞아, 맞아.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코미디언입니다. 배삼룡.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벌써부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집에서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딱 그 준비한 내용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네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예. 종에게 예. 달란트를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예, 달란트를 주면서 너가 이걸 자유롭게 해보거라. 네. 그래서 돌아왔더니 세 개의 달란트를 준 종은 그거를 여섯 개 달란트로 불렸고 두 개 달란트 준 종은 네. 이걸 다 잃어버렸고 한 개 달란트 준 종은 땅에 파묻었다가 갖고 와서 갖고 그대로. 하나를 갖고 왔는데 누구를 혼냈겠습니까? 저기 종이 아 주인이 종한테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종한테 이 게으르고 사악한 종아라고. 네. 할아버지, 저의 네. 달란트는 남들을 웃기고 하는 네. 게 달란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달란트를 안 쓰고 죽으면은 네. 나중에 하나님 만나실 때 네. 저는 죄인이 됩니다. 게으르고 저는 죄인이 되기 싫습니다. 안 웃기고 뭐 했냐? 네. 저 나가야 됩니다. 저는 네. 개그맨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말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해라. 와. 이제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성공하고 싶으니까 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제 기도를 했던 내용이 계속 저 개그맨 시켜주시면은 평생 하나님 도구로 살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렇죠. 좀 딜이죠 딜이라는 조건부로 네. 시켜주시면 이번에 시켜주시면 왜냐면 28살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7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렇죠.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 중심적인 그렇죠.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들을 계속 했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항상 개그맨이면 최종에서 떨어지고 정말 계속 떨어지고 예. 이번에 될 것 같아 하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네. 연기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약간 공채 개그맨이 서른 살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서류상으로 아, 꼭 비가 힘들어요? 네, 아무래도 좀 젊은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들을 원하기 때문에 또, 네. 또 서열도 아, 애매하니까. 피디들도 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나이 많은 후배가 들어오면 맞아요, 맞아요. 선배가 어리면 좀 대학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나이 차면은 좀 안 뽑아. 참 한국 사회 이 나이에 정말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 이놈의 나이. 아니 웃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가수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 모든 맞아, 분야에서 이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참 연연해요 우리는 맞아, 우리 맞아. 사회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꼭 기도드렸던 게 서른 전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딱 서른이 딱 됐을 때 네.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 뭔가 제가 들어주실 것 같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도 전화 오셔서 이번에 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될 것 같다 해서 딱 좀 마음 시험 쳤는데 또 최종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와. 그리고 와. 제가 그 1년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예. 나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 나는 지금 뭐 내 친구들은 다 뭐 집 저기 뭐 취직도 하고 뭐 자동차도 사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패배감만 있고 쓸모가 없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서 1년 동안을 그 있으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바꿔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제는 개그맨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 안 하고 저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자포자기. 개그맨도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개그맨 안 할게요. 이거 제 욕심인 것 같으니까 저를 뭐 아프리카라도 가 이러면 갈게요.
대신에 저를 버리지만 마세요. 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라도 가라면 갈게요.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어. 진짜 딱 갔는데 아프리카에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바뀌면 하면 안 돼. 주영훈 선배님이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어, 꼭 같이 가게 해주세요. 바뀌면 이거 잘못 던지면 큰일 납니다. 예. 어.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네, 가지려고 편하죠. 했었고 저한테 어떻게 다 맡기는 1년을 보냈었어요. 정말 저의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네. 그리고 연기 선배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4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개그맨들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코너 네. 캐릭터들 개인기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되게 경쟁심이 엄청 심했었어요. 아. 누가 지는 거 싫어하고 예. 그래서 팍팍 모아가지고 네. 메모장에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마지막 1년 동안은 동료들에게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거야 하고 동료 다 나눠주셨어요. 아, 개그 아이템을? 다 나눠줬어요. 예, 예. 와 이거 진짜 그거는 너 이거 해. 그냥 나랑 안 맞아 어차피 너 해. 너 이거 형 이거 해도 돼. 너 해 다 해. 왜냐면 저는 어차피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예. 그냥 아,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리고 공채 시험 한 달 전까지도 저는 그 코너가 없었어요. 아, 없었고 그냥 아휴, 남들 거 짜주고 있고 예. 모르겠다 이게 나의 내가 쓸모가 있는 내 쓸모가 이런 건가 보구나 이래서 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그냥 툭 그냥 한 번 공연해봤던 걸로 시험을 SBS 2016년도 시험을 쳤는데 예. 그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원래 네. 되는 근데 나야 돼 나야 돼 근데 네. 그, 맞아 나야 돼 그때 사실 합격했을 때도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좀 시험 사실 못 봤거든요. 예. 제가 전날에 한 시간밖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맨 뒷순서였는데 이제 뭐 그 심사위원도 지쳤다 이제 막 대충 보자 이런 분위기였고 저도 예. 하면서 잘 못 봤고 아. 그러고 나서 시험 딱 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보통 불안했었는데 그때 나 안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어, 뭐 나 할 거 했고 이제는 뭐 내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카톡이 딱 오는 소리가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예. 그때 아 합격 문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진짜였어요. 와, 아, 그게 뭐 미리 알게 돼요. 느낌으로? 그냥 느낌이 뭐 붙었구나. 딱딱 왔는데 띠똥하고 왔는데, 어 이거 왠지 붙은 것 같아. 붙은 것 같아. 그래서 딱 봤더니 뭐 축하합니다. 뭐 SBS 공채 16기 개그맨 합격했습니다. 뭐 일주일 뒤 출근하세요. 어머나. 그래서 아 바로 기대했어. 그렇게 막 와 이러지도 않았어요. 어 진짜?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서 그냥 밥 먹고. 네, 그랬었어요. 아, 아니 근데 아까 그 같은 개그맨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짠 것을 남한테 다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없죠.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왜 내려놓기 힘드냐면은 네. 워드처럼 네. 매주 시험 있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되면 내가 방송에서 써야지. 아, 그렇지. 되고 나서도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다 쟁여놓을 생각만 하지. 그렇지, 그렇지. 누구를 주는 경우는 저는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꽉 쥐고 있던 걸 하나님께서 힘 뺄 때까지 이걸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네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어머니는 볼 수가 없고, 네. 아버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네. 사춘기 굉장히 예민할 시기,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사실 많은 상처와 또 나는 왜 이럴까, 네네.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시절에 네네. 사실 그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랑 엄마랑 잘 지내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잘 지내요. 네. 잘 지냈는데.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엄마를 한 20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났었는데 네. 제가 10대 때는 엄마를 네. 엄청 증오했었어요. 그렇겠죠. 엄청 네. 미워했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도 10년을 미워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워하는 대회가 열린다면 제가 1등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 정도 각가지 방법으로 제가 모든 아. 일이 제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 안에 분노와 증오심이 아. 그냥 화밖에 없었고 그렇겠네요. 그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20대가 되면서 그다음에 10년은 엄마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이제는 엄마 손을 안 타는 나이가 됐고 환주할 수 있고 그럼 뭐 살다 뭐 이제 그냥 엄마 이제 관심이 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니까 뭐 주변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더만 예. 내 친구들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대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처음으로 엄마 입장으로 한 번도 네. 엄마 입장을 20년 동안 안 갖고 있었는데 네. 엄마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예. 엄마도 힘들었겠지? 예.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때 살짝 기도를 드렸던 게
처음으로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엄마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개그맨 지망생 때였는데 정말 네.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거 엄마 아니야? 이러면서 딱 가던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예. 저 놀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용주야 뭐 시간 뭐 볼 수 있니? 예. 아니 몇십 년 만에 전화 와서 용주야 볼 수 있니? 그냥 이렇게 네네 담담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담담했었어요. 엄마는 굉장히 떨고 있었고 그렇겠죠. 저는 그냥 아 엄마 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갑자기 전화 와서 놀랐을 텐데 예.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믿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우연이겠지라는데 정말 이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고 응답을 또 해주셨구나. 또 빨리 응답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만나게 되었죠. 그 엄마 만난 날 네. 어땠어요? 엄마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사실 제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큰 경험들이 있었는데 네. 엄마를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정말 제가 살고 있었던 가치관이 좀 많이 수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개그맨 시험 직전에 만났어요. 아. 이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아까 붙었을 때 붙기 직전 마지막 그렇죠? 이제 예. 최종 시험 최종. 면제만 예. 남아두고 있을 때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엄마가 딱 봐도 예. 서른 넘어가지고 변변치 않은 지고 그걸 하니까 예. 프랑스로 같이 가자. 엄마 왜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아 어머니가 프랑스 살고 계세요 지금. 프랑스 왜요? 갑자기 예. 아 어머니가 저랑 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프랑스로 그냥 아예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거기. 네, 지금도 거기서 네. 공부도 미술 공부도 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네 살고 계시고. 그럼 한국에 잠깐 나오셨다가 아들을 찾으신 거예요? 네. 나오셔서 찾았던 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때 되게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날 때 이제 제가 공연에서도 하는 이야기인데. 네. 너무 긴장되잖아요. 저도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걸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막 20년 만에 만나면은 뭐 용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용주야 내가 네 애미다 외국에서 또 외국에서 온 엄마잖아요. 네. 또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얼굴만 만지고 네. 네. 근데 엄마가 이제 프랑스에서 오셨고 파리생이시고 네. 되게 막 머리도 스타일리시하게 아 그래요? 옷도 되게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네. 초라하게 보따리 안 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파리생 모습으로 하셨어. 아, 보따리 아니고 백이야. 아, 백이래 백. 뭐라고 그러셨어요? 폼도 이렇게 되셔서 보고서 저를 멀리서 보는데 네. 저한테 와가지고 용주? 진짜예요 이거. 이거를. 진짜? 네. 아, 용주? 용주. 잘 지냈어, 용주. 용주 미안하다. 이러면서 네. 제가 20몇 년 만에 떨리다가 예. 그 용주 듣자마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그맨이니까 바로 네. 이거 무조건 써먹는다 이거. 이거 아이디어다 이거. 와 나중에 꼭 써먹는다. 용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났는데 네.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엄마랑 밥도 먹고 이제 엄마가 이제 프랑스로 가자. 네. 지금 보니까 직업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일주일 뒤에 시험이 하나 남아 있다. 요거만 보고 가겠다. 네. 그래서 알아서 엄마 이제 기다리겠다. 그러고 나서 시험 쳤는데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다시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 엄마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손을 이렇게 잡고 싶어하는 느낌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으니까 예. 30살 된 아들이 길거리에서 엄마랑 손을 잡아도 되나? 그래서 그 개념이 없었던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 나이에도 잡나? 이런 네, 거.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모르겠다 뭐 잡고 싶다는데 그래서 탁 잡았는데 예. 그때 제가 이 손에서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진짜 이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래. 찌릿.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어떤 존재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조건이 안 그냥 보통 사랑해 이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너가 해줬으니까 나 해줘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무조건 내가 어떤 형태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어렸을 때 있었던 걸 갑자기 확 돌아오면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개그맨도 합격도 하면서 제 가치관이 확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메시지가 너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막 남들 이기려고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 너 예수님이 너한테 해준 말 있지 않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 해준 말이지 않냐. 내가 너한테 하는 지금 주려고 하는 지금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너한테 합격을 주는데 예. 그 이유는 한 단계 레벨을 올려줄게. 대신에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막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면 안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저한테 메시지를 탁 준 것 같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개그맨 되기 직전까지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딱 합격하고 나서 그런 마인드로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잖아요. 방송국에서는 정말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어찌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지 나를 비춰야지 제가 먹고 사는 건데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제가 뭐 실력이 너무 월등한 것도 아니었지만 쩔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꾸 양보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님들 뭐 저기 신이 뽑았다고 이제 PD님이 이제 기자님 불러주셔가지고 뭐 이제 인터뷰하면은 서로 막 신인들이니까 막 뭘 하려고 틀려고 하잖아요. 틀려고. 저는 그냥 너 힘들었잖아. 그래서 제 마음은 계속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엄마랑 손잡았던.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흉내를 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점점 양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송 당일에 그럼 못 나오죠. 그러니까 단역 어쩌다 단역 하나 하고 생활고 생기고 아, 그렇구나. 생활고 생기고 또 다시 이제 광야 생활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것도. 근데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우차사 있던 우차사 1년 만에 없어졌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고마웠던 게 그 동기들이랑 지금 너무 끈끈하거든요. 네. 너무 끈끈하고. 어쨌든 뭐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우차사에서 마지막 명성을 띄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는 행복했었어요. 그냥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그 동료들이랑 같이 있고 또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 그때의 그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